이야, 오늘 정말 대박 케이스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환자분은요, 양악 수술도 하고, 네. 그 다음에 치아 교정한 케이스죠. 야, 근데 보시다시피 밑에 덧니가 진짜 많이 심했어요. 역대급입니다. 네, 근데 이거 몇 번 치아 뽑았어요?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안 뽑고, 네? 치료가 끝났습니다. 밑에 이거 안 뽑았다고요? 네네. 이렇게 덧니 심했는데? 이게 가능해요? 네. 와, 위에는요? 위에는 그래도. 위에는 요 친구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뽑기로 했고요. 아, 위에 하나 뽑았어요? 네네. 근데 보통 우리 치아를 하나만 뽑으면은 비대칭 생기잖아요. 네. 짝짝이 된다고 하던데. 반대쪽에 요쪽이 결손치아 부분이었거든요. 아, 여기가 브릿지가 있으니까 네. 요 공간을 조금 이용했겠다. 공간을 좀 줄였습니다. 네. 치아 몇 개 뽑았다고? 한 개 뽑았죠. 한 개? 네.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? 보통 우리가 교정 치료할 때는 항상 대칭성을 이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좌우측 두 개를 뽑든지 아니면은 위아래 두 개, 두 개, 네 개를 뽑든지 짝수로 보통 치아를 발치를 하거든요. 네, 근데 네. 홀수로 한 개 못 뽑았다? 당연히 뭐 철사 붙이고 양악수술 했으니까. 아, 네. 아닙니다. 그것도 안 했어요? 예. 양악수술하면 보통 철사 안 붙여요? 아, 이제는 인비지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네. 플라스틱으로? 네. 이야, 저 치아도 이리 심한 거를 피는데도 힘도 없는 게 이게 돼요? 이게? 진짜로? 신기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안 믿겠는데. 양악수술을 하고 이 엄청난 덧니를 이렇게 또 가지런하게 펴고 이거 치료하는데 인비지라인을 하고 네. 발치도 only 한 개만. 야,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. 아이고,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참 다행이에요. 보시면은 위아래 선도 너무 잘 맞고요. 치아도 원래 모양이도 이쁘셔가지고 지금 위아래 대칭이라든지 교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맨 처음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게 참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잘 됐거든요. 딱딱 따시고 오세요. 냠냠냠. 교합도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자, 그럼 다물어 보시고. 좋아요. 아, 다물어 보시고. 오케이. 아, 다물어 보시고. 좋아요. 그래서 안쪽은 난치하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발치를 결정했고요. 반대쪽에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굳이 이를 뽑지 않고도 이 보철물의 크기를 살짝 조절해서 치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.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교정을 할 때 아래치아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앞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되도록이면 뽑지 않고 아래치아를 앞쪽으로 확장시키는 쪽으로 해서 수술 전 교정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었고요. 처음에 공간 부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뽑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. 이렇게 너무 잘 됐습니다. 이제는? 인비지라인 믿으시죠? 이제는 믿으셔야 됩니다. 네. 양악수술도 당연히 뭐 인비지라인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덧니 심한 경우에 철사했으면 좀 발치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, 그죠? 네, 아무래도 네.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인비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발치에 유리하다. 네, 또 힘든 양악수술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인비지라인이 더 좋다. 네.